아름다운 순천만 정원을 화폭에 가득 담은 이은숙 작가의 초대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순천 가르다 갤러리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이은숙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의 노란 정원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이은숙 작가가 2년째 진행하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유화 작품 총 2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2년 동안 순천만 정원의 꽃들을 관찰하며 그 속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을 노란 색감으로 화폭에 담아내 관람객들에게 그윽한 꽃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에서 찍은 3천여 장의 사진을 소재로 삼아 200여 점의 드로잉 등 꾸준한 작업을 해온 이은숙 작가의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은 한 점 한 점마다 작가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은 그 자연스러움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순천만 앞에 그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시골에 살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들은 농촌의 그런 자연의 느낌과 식물들이 주는 그 냄새더라고요. 자연을 그대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자연이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순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정원이 있다는 것은 순천의 대표적인 그런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예술가가 있다면은 제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국가정원에서 느꼈던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정을 여러분들도 제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숙 작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 아트페어에 20여 회에 참여하는 등 작품 활동의 영역을 넓혀왔으며 현재는 순천에 위치한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과 갤러리 연향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노란 빛깔로 화사하게 물들인 작품들은 온화하고 따뜻함이 묻어나 관람객들에게 사계절의 정원을 느끼게 해주는 힐링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